더 식증은 다이어트를 하는 정도로 체중 관리를 하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서 처음에는 그냥 이걸 이제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긴 다음에서야 제대로 진단되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서 유병률이 꽤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. 미국의 자료를 보면 청소년들 10대, 20대에서 생각보다 이 섭식장애가 굉장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여자가 조금 더 유병률이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. 되게 이제 막 구토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게 반복된 구토 때문에 이 침샘이 비대해져요. 그래서 얼굴형도 좀 바뀝니다. 또 손가락을 넣어서 구토를 하니까 이가 물리는 그 흔적이 있어서 상처가 있죠. 그리고 또 위액은 강산이거든요. 위산이 범랑질이라고 해서 우리 이 치아에 치아를 부식시키죠. 네. 위식도 역류가 생기니까 많은 위장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유를 좀 잘 찾아 들어가는 네. 거 되게 필요하고 대체적으로는 굉장히 만성화 경과를 네. 밟기도 하고요. 네. 재발도 많이 됩니다. 네. 그래서 정말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제대로 된 치료를 네.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요. 네. 많이 걱정이 됩니다. 네.